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자, 오랜만에 다시 초록불 켜주고 있는 아침이네요. 초록불 환하게 켜주면서 오늘 아침도 힘차게 시작을 해봅니다. 특히 에이다 같은 경우 6%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짙은 녹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상위권 코인들 초록불 켜주면서 시장가치 1,806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52.8%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 중에서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상승폭은 확인하시는 것처럼 1에서 2% 정도 머뭅니다. 카르다노 5.53% 오르고 있습니다. 12위에 모네로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20위까지 범위 넓혀봐도 상황 비슷합니다. 22위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8% 조정받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4% 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그 밖에 35위까지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침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볼게요. 조정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1위는 비트포렉스입니다. OKEX 히트비트가 뒤를 잇고 있고요. 자, 거래소의 거래량들은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고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업비트 거래량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자, 36위까지 거래량 조금 줄어들면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국제 시세를 따라서 상승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 쪽에 치우쳐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조정받는 코인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에 코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일단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 가장 많은 가운데 1% 넘게 상승하면서 국제시세와 발을 나란히 맞추고 있습니다. 리퍼리움 0.95% 하락, 베이직 어텐션 토큰 9% 하락이지만 대부분 상위 거래의 코인들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내리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RSI 지수가 가능한 강세장을 예고해주고 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네요. 자,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53에서 55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상대 강도 지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매도 구간인가 과매수 구간인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53에서 55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을 가능성 여전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몇 달 내에 다시 한번 6천선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확인해 볼게요. 14주 동안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자, 실제로 2018년 10월, 2018년 말쯤에 이 RSI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자, 내려가면서 가격 또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RSI 지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RSI가 지금 55 위로 간다면 하락장세 그리고 상승장세가 뒤바뀌면서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와 있네요. 기술적 지표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바이낸스 코인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살펴보시면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바이낸스 코인이 탑5에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최근 가격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사상 최초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ATH, 올타임 하이 레벨이죠. 이거를 자체적으로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 물론 지금이 끝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가격 상승의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올 3월에 아이덴티티 마인드라는 곳이랑 바이낸스 코인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KYC 그리고 AML 신분 인증과 자금 세탁 등등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플랫폼,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랫폼인데 이곳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곳은 오버스탁.com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였고요. 썰텍도 비슷한데 스마트 컨트랙트 인증 플랫폼인 썰텍과도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요. 이 썰텍 같은 경우는 예일이나 콜롬비아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된 그런 연구진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스마트 계약상에서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좀 안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역시 이렇게 얘기했죠. Security is paramount to give the ecosystem. 자,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보안이나 안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바이낸스 덱스도 4월 중에 런칭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바이낸스 덱스가 런칭이 되면 바이낸스 체인을 사용한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가격 확인해 보시면 지금 24달러에 머물고 있거든요. 자, 장기적으로는 바이낸스 코인 36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로 비슷하게 바이낸스 코인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자, 새로운 가격 기록을 경신한 바이낸스 코인, 물론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RSI도 계속해서 과매도 구간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일단은 26달러 선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4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금의 수익률을 넘어섰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올해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존이나 JD.com, 아이치 같은 것에 투자한 투자자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가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분석 역시 나와 있고요. S&P 500 지수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을 수익률을 좀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더 있다라는 분석 비트코이니스트가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랠리를 펼쳐준다면 더 큰 수익률을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더 큰 랠리를 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만약에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다면요. 5,500선 이상으로 우리가 뛰어넘어간다면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업계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발표한 내용, 이것을 한국의 블루터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암호화폐 채굴 관련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어제 4월 22일에 광화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랜섬웨어,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피싱 공격 등등을 2018년 보안 위협 트렌드로 꼽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JP모건이 굉장히 JPM 코인을 런칭하는데 암호화폐에 관심 많잖아요. 은행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 매우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금융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은 JP모건도 잘 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정도 실제로 사용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전기차 페어링 툴을 만드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보시면 그림을 좀 확대해 보시면요. 우리가 전기차 사용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진 가속감이나 감속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한다면 더 개인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관련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르게이 글레이시예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암호화폐를 사용해라. 그래서 생션 제재를 피해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 미국발 금융 제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외 결제 장애물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종종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측근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CBDC의 효용,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결점 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IMF가 최근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비트코이니스트를 통해서도 나왔는데요. 크립토뉴스닷컴이라는 곳의 기사인데, IMF가 역시 비슷한 논조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데,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가 좀 좋지 않으면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자율이 이미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책 이자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가 낮은데, 이것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핵심으로 하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분이 IMF 관련자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IMF 캐시리스 월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오히려 이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이 크다. 여지가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좀 짧게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세한 분석들과 내용들은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가 더 있는데 내일로 다시 밀어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